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구경수 영어 부흥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부흥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마음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pray. Amen.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보셨다. 오늘은 보셨다요. 보셨다. 자, 눈으로 뭐 했다? 보셨다. 눈으로 봤다.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어떻게 했다? 눈으로 보셨다. 눈으로 보셨다. 보셨다. 뭐가? 주로 어떻게 나와요? 사람. 사람을 보고 나와. 뭘 봐, 우리는? 사물을 보겠지. 뭐 아니면 뭘 본다고? 사람을 보거나 뭘 봐요? 사람을 보거나 어떻게 봐? 사물을 보겠지.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 했죠? 사람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물은 스스로 뭐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뭘 봤을 때 사람은 주로 뭘 하고 있겠지? 사람은 뭘 하고 있겠죠? 자, 내가 봤어. 내가 봤단 말이야. I saw. 예수님 봤으면 지졌어. 그죠? 봤을 때 사람은 뭘 하고 있을 테고, 그지? 사물은 뭐가 되어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일 때는 ing 목적어. 그지? 사물일 때는 ed 전체 명사.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예수님 보았다.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그지? 예수님 보았다. 사물이 뭐뭐 되어진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고 있는 되어진. 따라서 하고 있는 되어진. 예수님이 보았다.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동사가 나오면 뒤에 하고 있는이야. 사람이면. 사물이 뭐야? 되어진. 당연하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뭐 보고 있어요? You see me, right? You see Charlie. 해봐. You see Charlie. I see Charlie. I see Charlie. Charlie 뭐 하는 거 봐 지금? Teaching English. English. 그죠? 이건 뭐야 이건? I see the screen. I see the screen. 스크린이 뭐 해야 안 해? 자, 스크린이 되어질 수 있는 거 해봐. I see the screen. 해봐. Installed. Installed. 설치된 스크린을 봤다. 해봐. I see the screen installed. In the front 어디에? 앞에서. 자, 스크린 해봐. 스크린. 스크린을 주어로 하겠습니다. 스크린. 스크린 is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스크린은 설치되어질 수 있죠. 스크린은 만들어질 수 있죠. 스크린은 사용되어질 수 있죠. 스크린은 버려질 수 있죠. 스크린은 폐기되어질 수 있죠. 스크린은 색칠해질 수 있죠. 스크린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죠? 옛날에 했던 거. 사물은 뭐다? 사물은 그 밥이다. 만약에 이게 차야. 차 그러면 스크린은 뭐야? 파크 주차되어질 수 아니 뭐냐? 차는 주차되어 주시죠. 정차. Pull over. 뭐라고? 정차 뭐라고? Pull over. 정차 뭐라? Pull over. 견인되는 거 봐, 견인. 해봐. Towed. 별거 없다니까. 카메라는 설치되는 거 맞지? 카메라는 사용되어지지. 카메라는 구매되어지지. 그죠? 별거 없다니까. 벽은 뭐야, 벽은? 벽은 칠해지는 거지. 그죠? 벽은 세워지는 거지. Install. 벽은 뭐라고? Install. 세워진 뭐야? Set up. 해봐. Set up. 벽은 허물어지지. Destroy. 벽은 넘어뜨리는 건 Taken down. Down. 넘어뜨리는 거 뭐라고? Taken down. 나걔 넘어뜨렸어. 뭐야? I took him down. 해봐. Took him down. 야, 너 너무 자꾸 넘어뜨릴 거야? I'll take you down. 해봐. I'll take you down.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뭐야? Take you down. 야, 걔는 해고됐어. He's taken down. 자, take down도 되게 많이 씁니다. Take down이 명사는 뭐지? Take down이 넘어뜨리는 거, 잡아뜨리는 걸 take down이라고 그래. 유도 뭐라고? 해봐. Take down techniques. Take down techniques. 자, 업어치기 기술이 뭐라고? Take down techniques. 해봐. Take down techniques. Take down이 넘어뜨리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물은 뭐예요, 다? 사물은 별거 없다. 사물은 사람이 많다. 자, 예수님 보셨다. 뭐야? 피터와 그의 동생. 해봐. 지저스. 자, 영어로 씁니다. 아, 갑니다. 지저스 뭐라? Saw. 자, 보다 뭐 있어? 보다. Saw 말고 보다. 그래, look that. 꼬라봤지, look that. 자, 움직이는 건 뭐라고? 벌써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지, watch it. Watch는 뭐도 있다? 감시하다. 감시하다. 예수님 감시 안 했어. 쏘였어. 꼬라보지도 않았어. 그냥 본 거야. 자, 누굴 봤니? 피터. 피터 앤 그의 동생 누구요? His brother. His brother 누구? 베드로 동생 뭐라? Andrew. 다 예수님보다 나이 많어. 다 예수님 많아. 나이 많아. 나이 많았어. 나이 많은 사람 불렀어. 지저스가 다 가시면서. 지저스, Peter and Andrew's brother, Andrew.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ING 나와야지, ING.
던지고 있느냐, 던지고 있느냐. 해봐, casting. casting. 던지다 뭐라고? casting, casting. 아니 뭐야? throwing. throwing. 그치, throwing도 던지다지요? 던지고 있는 건. 자, 그물이 어떤 그물, 어떤 그물 뭐지? a net. 그냥 써, 계속 그냥 써. a net, a net. 자, 어디로 던졌어? 안으로 던지, 안으로. 안으로가 뭐야? into. into the. 자, 바다니까 water 해도 되죠? 그치, water 해도 돼. water. 그치, water. into the water 쓸까? 이렇게 waters 해도 돼. into the waters. 자, 바다 영어는 뭐지? into the water 아니면 왜 또 있어? into the sea. 자, sea하고 ocean은 뭐가 달라? sea는 뭐예요? 보이는 바다. ocean은 총체적인 바다요. Pacific Ocean, 그죠? 태평양. 그래서 ocean은 뭐다? 양이야, 양. 태평양. into the ocean. ocean, 넓은 바다, 넓은 바다. ocean, okay? 자, 그래서 sea, into the water. 다시 해봐. 예수님 뭐라? Jesus 뭐였대? 보았다. saw, 누구를?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뭐하고 있는? casting a net. casting a net. throwing a net. 어디도? into the water. into the water. 할 수 있지? 해봐, 시작. Jesus saw.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water. 자, 이거야. 이 속도, 이 속도. 이 속도. 뭐라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마. Jesus saw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까먹었잖아. 너무 길어, 씨. 하지 말고. 다시 가봐. Jesus saw Peter and Andrew.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아닌지 나와야죠. 감을 잡아야 된다고. 오케이? Jesus saw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그 다음 뭐야? 아닌지 나와야지. Casting a net. 어디 안으로? Into the water. Into the water. 자, 걸으시면서 컵 맞지 그랬죠? 주동작은 so. 부동작은 뭐야? 걸으시면서. 어떻게 알았어?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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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걸어다니냐. 진짜 많았어. 걸어다니냐. 거기다 뭐 있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 Roving. 앞에서 마귀가 막 걸어다니는 거 있었죠? 우는 사자. 그건 뭐야? Prowling. 그 다음에 방황하며 걷는 건 뭐였어? Wandering. Wandering. 자, 예수님 wandering이 아니야. 아니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목적이 없어 있어. 있죠. Roving도 될 수 없어요. 그지? 그 성경은 다 뭐 나와? 다 walking이야. 다 walking. 되게 재밌잖아요. 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저한테 야, 너 있잖아. 너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랬더니 뭐예요? 그랬더니 왜 예수님은 걸으셨을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걸으셨을까? 나는 목사님 이러는 거야. 이랬다 해야 되는 거야. 이래. Running. 아니면 이걸로 나와야 되는데 flying으로 이러고 다니시지. 왜 걸어 다니셨냐는 거야. 여유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죠? 바쁘잖아. 사역하면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그죠? 근데 예수님 항상 걸어 다녔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매 순간 뭐지?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유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뭐라고? 여유는 지식.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 여유는 여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지식이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Running. 뛰어다니지만 no fruit. 우리는 막 하이 형 로빙 씨어 wandering 프라울링 그죠? 어떤 애들은 프라울링이야. 막 돌아다니면서 막 우는 사자처럼 roar like a roaring lion. 먹이가 어디 없나 like you know devour 하고 찾고 다니잖아. 그죠? 막 걸리기만 해봐라. 다 먹어버려야지. 배고파 죽겠네. I'm hungry 하고 다니잖아. 근데 예수님은 로빙도 아니고 wandering도 아니고 walking이었어.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늦는 것 같지만 빠른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뭐야? 늦는 것 같지만 빠른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가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거야, 그게. 왜? wandering 하지 않거든. roving 하지 않거든. prowling 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단어를 다 외웠다. 그치? rove. 뭐라고?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 wander는 뭐라고? wander는 방황하면 돌아다니는 거. prowl은 뭐라? prowl? prowl은 뭘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자, 예수님 어떻게 했다? Walk around 해봐. Walk around. Walk around. 자, walking around이야. Walking around. 그 바닷가를입니다. 그 바닷가. 자, 바닷가 뭐야? 바닷가 영어로?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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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여기서 바닷가죠? 가. 가가 뭡니까? 바. 가가? 네. Alongside야. Alongside. Alongside. 아니면 by를 썼는데, by.
By the seashore. 해봐. By the sea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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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y the seashore. 바닷가 너는 뭐라고? Seashore. 여기서 by the sea 해야 돼. By the sea. By the alongside the sea. Alongside the sea. Alongside the sea. 그죠? 바닷가를 걸어. 여기서는 alongside가 가깝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쭉 걸어서 쭉 많이 걸었거든 쭉. 그래서 alongside the seashore. 해봐 시작. Walking. Walking. 가가 뭐라고 가가? Alongside. 아니면 by야. Walking by the sea. 아니면 walking alongside the seashore. 따라서니까 alongside 맞죠? 바닷가를 따라서. 됐네. 어. 해봐 이제 보고. 시작. Jesus saw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Casting a net into the water, walking alongside the seashore. Walking alongside the seashore. 쉽죠? 지금 어떻게 해서 그대로 됐잖아.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건 뭐다? 한국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어보다는 한국말에. 이 어순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다음 거. 예수님, 이제 말씀하셨다 하면 뭐야? Say 안 할 거지. 이제 say 안 할 거지. 그죠? 자, 말씀하다 뭐 있어? Say도 있고 뭐 있어? Present. 또. Share 또 deliver. 그렇지 share 여러 가지 있댔어 deliver 단기 메모리 그죠 해봐 say present deliver 그죠 present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다 Jesus said Jesus presented 그죠 Jesus said Jesus said 그들에게 to them 네 그죠 Jesus said to them 해봐 Jesus said to them 아니면 Jesus told them told them 그죠 이건 told은 뭐지 뭐뭐에게 뭐뭐슬이야? 해봐. Said to them. Told them. Jesus presented to them. Jesus presented to them. 자, 여기서는 present 쓸 수 없습니다. 뭐 설명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여기 지금. 뭐랬어? Follow me. 내가 만들 것이다. 만들 것이다. Make지, make. Make는 무슨 동사랬어? 뭐뭇을 뭐뭇으로. 뭐라고? 따라하자. 뭐뭇을 뭐뭇으로. 뭐뭇을 뭐뭇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누구를? 너를. 너를 뭐야? 뭐뭇을 뭐야? Make you. 뭐로? 어부들로. Fisherman. 해봐. Fisherman. Fisherman. 자, 이단들은요. 이단들은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 그랬지? 그래서 밖에 가지고 사람 낚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사람 낚아오는 거. 전도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낚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잎사귀 하나 붙이고 그지? 전도자 붙이고 세 명이 해가지고 한 사람 꼬셔다 안 하나 집어넣어놓고 이 사람 갖다가 막 갖고 놀지 거짓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등록하게 만드는 약간 이거 뭐야 영업을 뛰어 영업을 뛰어가지고 이 돈 여기서 돈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 돈 빨아먹으려고 결국은 그 얘기잖아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 있죠 돈 빨아먹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부족해서 거기다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원어의 말씀은 I'll make you 어부들로 근데 원어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원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가 사람들을 위한 어부를 만든 거야 뭐라고? 사람들을 위한 여기서 전치사가 달라요 뭐냐면 낚시를 하는 거야 어부들인데 뭐라고? Fishing이야 fishing 낚시를 해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For man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낚시를 하냐. 자, 얘들은 누구를 위해서 낚시하고 있었어? 자기들을 위해서 낚시했잖아요. 밥벌이로 낚시하고 있었잖아. 너희들이 너희 먹을 거를 우하려고 낚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뭐야? 네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알겠어요? 그래서 원어의 뜻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어의 뜻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한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느냐.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를 잡느냐고요. 뭐라고? 사람들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봐. I'll make you fisherman. Fishing for men. 해봐. Fishing for men.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잡느냐예요. 사람들을.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란 뜻입니다. 그게 원어예요. 원어. 원어는 뭐라고? 사람들을 위하여 고기를 잡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너를 위해 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이게? 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따라오랬지. 맨 처음에 뭐랬어요? 따라오랬지. 자 따라오려면 누굴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해야죠. 그럼 뭐야? 내가 너를 뭐야? 사람들을 뭐야? 낚시하겠잖아. 그럼 뭐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뭘 완성시킨다? 진정한 계명을 완성시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줘서 그 축복을 남한테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으면 남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 받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 물고기를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을 낚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갖다 놓고 뭐야, 사람을 안 낚아오는, 이거 이단들이 쓰는 거죠. 그 사람을 안 낚아오는 사람보다 어부가 안 됐다. 예수를 안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그지? 하루 종일 전도가 다닌 거야.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 아시겠어요? 말씀 제대로 모르는 거야. 말씀. 해봐. I'll make you fisherman. Fishing for men. 낚시하고 있는 이제 낚시하고. 자, 그대로 갑니다. 자, 따라오라. Follow me. I'll make you fisherman. Fishing for men. 됐죠? Fishing for men. Fishing for men. 사람들을 위해 낚시하는 사람 뭐라? Fisherman fishing for men. 해봐. Fisherman fishing for men. 자, 나는 보았다. 해봐. I saw 어부들을 보았어. 뭐야? I saw fishermen 낚시하고 있는 fishing for men. 똑같잖아. 그죠? Fishing for men. 자,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 교회는 뭐야? 사람들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죠? 사람들 사는 사람. 그 지역 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역봉사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를 사랑하는 게 먼저요. 그게 되면 지역봉사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즉시 벌었다. 즉시가 뭐랬죠? Immediately. 해봐. Immediately. At once. 또 외웠다. 즉시가 뭐라고? Immediately. 아니 뭐야? Instantly. Instantly. Immediately. 에워.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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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Immediately. 버렸다 뭐야? De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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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어떻게? Left. 떠났다 되죠? Left. 떠났다. 그죠? 그들의 그물들을 뭐야? Deserted their net. 그렇지. Net. 그물이 뭐라고? Net. Net. And 뭐였어? Followed. Follow 다른 말. Follow 다른 말. 따랐다. 다른 말. 응? Went after. Went after. 아, 따라가나. After잖아. After. After. 그 다음에. 추격하다는 안 되고 went after, go after, 그치? Go after 해봐. I'll go after Jesus. I go, 난 예수님 뒤에 간다. I go after Jesus. 따르다 뭐라고? Go after, follow, follow. 그를 뭐야? Go after him. 다시 그들은 버렸다. They immediately deserted. 자, 버리다 또 뭐 있어요? Fors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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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ake. 또 뭐 있어요? Forsake는 forsook가 뭐죠? Forsook가 과거형입니다. Forsook. 또 뭐 있어? 과거 버리다. Abandon, abandon. 유기하다. Abandon. 해봐. Aba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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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erted. Deserted. Forsake. Forsake. Aba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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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더 이상 쓸모없어 버리는 거야. Abandon the ship.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뭐라고? 해봐. Abandon the ship. 배가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배를 포기해라. Abandon은 give up에 가까워서 give up의 뜻입니다. Give up 뭐라고? Give up. 다 뜻이 달라. Forsake. Forsake는 버리는 거고. Deserted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거야. Deserted가 뭐라고?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 쓸모없어서. Forsaken은 버리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버릴 때 어떻게 해? Forsake였어. Forsake. 그래서 예수님 뭐랬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뭐야? Why do you forsake me? 그랬어요. 엘로이 라마 사박사인 할 땐 Forsake를 씁니다. 그냥 버리는 거.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냥 Forsake 한 거예요. 그냥 버리. 그래서 여기다가 Forsook 썼는데 Forsook their net. 해봐. Forsook their net. And then go after him. Go after him. 자, 똑같이 그 땅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 같이 안에서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법 안에서 해볼게. 똑같은 방법 안에서. 자, 누가 누굴 떠났어? 누가 누구한테 오니까? 자, 성경 되게 재밌어요. 성경 되게 재밌어요. 물이 뭐야? 포도주로 변했죠. 그때 했지 이거 할 때 물이 포도주 변했어. 물이 주인을 만나서 뭐야? 얼굴을 붉혔다 그랬죠? 그죠? 물이 포도주 변한 거. 물이 하나님 만나니까. 물이 너무 좋아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 그게요? 물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런 얘기라고. 물이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서 포도주로 변한 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이. 그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댔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혼돈하다는 말의 뜻은 뭐랬어? Lost. 길을 잃어버렸고. 그지? 땅이 공허한 뭐야? Empty. 외롭고. 그지? 땅이 흑암이 깊었다. 흑암 뭐야? 미저러블했지. 미저러블. 비참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땅의 상태였어. 땅이. 이런 땅이 누굴 만나야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야? 땅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야.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 먼지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적으로는 자존감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자존감 말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감정은 절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왠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전 왠지 좀 이상해 보여요. 자존감. 난 나를 존중해. 왜? 돈 많아. 왠지 이상해 보여. 좀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기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 이게 불가능해. 그래서 땅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것처럼 봐봐. 그들은 즉시 버렸죠. 그지? 자, 시간이 걸렸어 안 걸렸어? 즉시 버렸어. 내가 즉시 버리지 못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즉시 버리지 못했지. 그건 위험한 거야. 그들은 즉시 버렸어. 자, 똑같이야. 해봐. In the same way. 해봐. In the same way. In the same way. 자, same way야. 방법 주동목. 방법 주비디. 뭐라고? 방법 주동목. 방법 주비디야. 여기 왜이 다음에 주동목 주비디 나와요. 뭐 했던 거지? 뭐와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에서잖아. 이게 여기다. In the same way. 그죠? 똑같이 안에서야. In the same way. 그죠? 그 땅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그죠? 어떻게 했어? The earth가 하나님 뭐랬어? 빛이 있으라면 그 빛이 있었죠? The earth가 어떻게 했어? The earth가 어떻게 했어? Obey 했죠? Obeyed. 뭐를? The command of God이야. The command. 해봐. In the same way. The earth obeyed the command of God.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도 즉시 따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뭘로 여겼다? 하나님으로 반응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반응했다. 단순히 뭐야? 레바이로 따라가지 않아. 하나님 반응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역을 느낀 사역할 때 제자 하나 교회 데리고 오려면 별짓 다 해야 돼. 막 밥도 사주고 뭐 잘 지냈냐고 별짓 다 해야지 간신히 따라와. 근데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만나면 즉시 버릴 수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즉시 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 만났을 때 즉시 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자, 봐봐. 걸어가시다가 하죠. 계속 걸어가시다가 컴마 있는 거 보이지? 예수님. 자, 보셨다가 주동적이야. 걸어가시다가 주동작이야. 보셨다가 주동작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자, 왜냐면 주어가 동사했다가 안 나왔잖아. 그죠? 여긴 걸어가시다가 조금 더야. 조금 더 여는 거야. 조금 더. More. A little bit more. Little bit more. 조금 더가 뭐라고?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어떻게 써? Little bit. Little bit more 해 봐.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more. 근데 그렇게 안 쓰고 해 봐. Further 쓸게. Walking. 뭐 쓰면 된다고? Walking a little bit more. 그죠? 이렇게 되고 이제 걸어가다 뭐였어? Taking a walk. Taking a walk 했는데 taking a walk 해봐 taking a walk 해봐 taking a walk walking further 해봐 walking further little bit further a little bit further 해봐 little bit a bit further a bit 해봐 a bit walking a bit further 시작 walking a bit further 조금 더 걸어가시다가 이게 부동작이다 해? 하시다가 뭐야 예수님은 지저스 뭐했어 또 보았네 나 소나무 뒤에 사람 나와 사물 나와야 돼 그걸 확인하면 되죠? 지저스 누구 봤어? 야고보와 요한을 봤네. 누구 봤다고?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so John, James and John이죠? 뭐라고? 천둥의 아들들. 제임스 승지 들어온 두 명 봤어. 제임스 앤 John을 봤어. 자, 제임스 앤 John 어떻다고? 성질 들어온 두 명이 이 성질이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뭐가 돼? 열정적인 사람이 됐지, 그죠? John이. 그래서 John을 뭐라고 그래? 사랑의 사도가 된 거야. 사랑을 어떻게 했어? 열정적으로 했대. 그죠? 열정적으로. 자, 제임스 앤 존. 자, 그래서 아예 사람은 고칠 게 있다, 없다? 없다. 고칠 거 없어. 성격 더러운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어디야? 자리가 틀린 거야. 뭐라고? 성격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자리가 틀린 거야. 내가 물고기인데 땅 위에 가지 말라고. 내가 호랑인데 물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독수리인데 땅에서 걸어다니지 말라고. 내 자리로 가라고. 그 내 자리가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한테 간 뭐야? 내 인생이 제대로 간다고. 땅에서. 내가 괜히 막 뱀처럼, 그죠? 뱀처럼 땅에서 기어다니지 말라고. 자리를 찾아 가야 되는 거야. 해봐. Walking further. Jesus, James and John, 뭐 했니? 수선하고 있는 거 맞네. 수선하고. 수선하는 거 뭐야? 고치는 거 했잖아. 고치는 거. 아니, 고치는 거. 그렇지, fixing. 또 고치는 거 뭐야, 또? 고치는 거 또? Repairing. 다른 단어부터 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그리고 수선하는 게 mending 있어, mending. 뭐라고? Mending. 해봐. Fixing, repairing, mending. 시작. Fixing, repairing, mending. Fixing, repairing, mending. 뭐를? 그들의 그물들이지? Their nets. Their nets. 그지? 뭘 봤으니까? Saw James and John이니까 ing 나와야죠? Saw James and John, fixing, mending, repairing. 셋 중에 하나 쓰면 돼. Fixing, repairing, mending. 자, mending은 수선하는 거야, 수선. Fixing은 고치는 건데, 껴 맞추는 거다. 껴서 고치는 거야. Fixing the bone. 그지? 이렇게. Repairing은 수선하는 거고, 여기는 mending이 가깝습니다. 근데 fixing 써도 상관 없습니다. Repairing 써도 됩니다. Their nets죠. 어디, 누구와 함께? With their, 그치, 함께는 알지, 이제, with their? 그치,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With their father. 지금 우리 뭘 영작하고 있어요? 성경을 영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불렀다. Jesus 부르다, 뭐 영어로? Call. 그렇지, Jesus called them. Jesus called them. 불렀다, 그들을. 그리고, and, 뭐였어? 그들은 또 나왔네. 즉시 따다, 쉬죠? 즉시 따다. They immediately, 그치? They, 어떻게 하라고? 아까 동의어 뭐랬어? At once, 그렇지? At once, 뭐 동의어 뭐라고요? At once, 해봐. Once. 한 번에 뭐라고? At once. 따랐다 뭐야? Follow 쓰기 싫으면 when after Jesus. 남겨두고 떠나고 남겨두면서 주동작은 뭐야? 주동작은 따랐다. 부동작 뭐지? 남겨두다 뭡니까 아까? 버리는 거 뭐야? 버리는 건. deserting 했잖아. 이거 버리는 건 아니잖아. 남겨두다 뭐지? leaving 해봐. leaving. 나 혼자 남겨주세요. 영어 뭐야? leave me alone. 남겨두다 뭐라고? leaving. 그들의 아버지를 남겨뒀어. leaving their father. 뒤에 뭐야? 뒤에. 그렇지, behind, 그 보트 안에, in the boat. 자, 누구와 함께? with 일꾼들이야, 일꾼들. 일꾼들과, 그 일꾼들, 뭐야? with the workers, 그죠? 일꾼이 뭐라고? workers, 아니 뭐야? 다른 말, laborers, with the laborers, 그지? 고용되어진, hired, 아니면? employ, 그렇죠, employ. 좋아, 발음. 자, 단어. 고용되지 뭐라고? hired, 아니면 employ. 그의 아버지와요, 뭐야? by, 그의 아버지. 원래 their father 아닌가? their father. 그의 아버지는 their입니다, their. their father. with their father. 그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죠, 그들의. 그들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안 어렵죠? 쭉 할 수 있어. 해봐. Jesus만. 계속 가봐. Jesus called them and they immediately follow Jesus. Leaving their father behind in the boat with the workers hired. 해봐. Workers hired. Workers employed by his father. By his father. 까지 6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끝났죠? 네,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불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업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즉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